Hi, I'm Jisoo from Blackpink, and this is the Wild or Complete interview. 주차의 달인인 것 같아요, 저는. 공간 감각이 조금 뛰어난 느낌? What is Jisoo nickname? 제 SNS 아이디인 수야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아, 지순니. 저희 멤버들이 지수 언니를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지순니가 됐어요. 그래서 지순이가 아니라 지순니예요. 슝이, 지슝이, 치추. 뭔가 이름이 그냥 조금 막 안 특이하지가 않으니까 지수라는 이름이다 보니까 그 이름의 발음을 좀 귀엽게 한다거나 그런 별명들이 많은 것 같아요. What is 지수 style? 평소에는 조금 제가 이제 스케줄을 가거나 이럴 때는 되게 편하게 입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혼자 이제 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거나 이럴 때는 조금 여성스럽게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키가 조금 작다 보니까 구두 신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그냥 좀 캐주얼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의 스타일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조금 그래도 차려입은 느낌? What are Jisoo fans called? 블링크라고 제일 많이 부르고요. 그냥 만약에 조금 다르게 부르면은 블링꾸? 제 닉네임처럼 조금 발음만 귀엽게 하는 느낌처럼 블링꾸? 블링꾸? What is Blackpink Jisoo favorite song? 저는 저희 노래 중에서 블랙핑크 곡 중에서 Love to Hate Me 되게 좋아합니다. 부를 때도 신나고 들을 때도 약간 뭔가 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What is Jisoo scared of? 옛날에는 제가 막 귀신이나 막 가위 눌리고 이러는 거를 별로 안 무서워했는데 요즘 좀 뭔가 자주 가위를 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또 되게 무섭더라고요. 귀신, 가위, 무섭습니다. Can Jisoo? Can Jisoo speak Japanese? 저희가 회사에 처음 왔을 때 일본어를 되게 기본적으로 레슨을 항상 했었어요. 처음 일본어를 배울 때 막 모든 언어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되게 막 되게 재밌다, 막 되게 쉽다 이러다가 뭐 문법이라든지 좀 어려운 게 들어가면서부터 되게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 저도 막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고 막 엄청 뛰어나진 않은데 만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일본 드라마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들었던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이렇게 쓰는 정도의 느낌? 또 만약에 다른 언어를 배운다면은 영어? 영어를 제일 배우고 싶긴 한 것 같아요. 영어는 많은 곳에서 쓸 수 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알아듣는 건 가능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제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Can Jisoo drive? 운전면허는 지금 있고요. 네, 운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아주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가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일단 주차의 달인인 것 같아요. 저는 공간 감각이 조금 뛰어난 느낌? 뮤비 찍을 때 운전하는 장면을 찍는다 해서 제가 되게 신이 났어요. 왜냐면 빈티지카를 내가 운전을 해볼 수 있는 것인가 이랬는데 너무 빈티지여서 네, 차를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차였더라고요. 그래도 차에 탔을 때 되게 너무 예쁜 차에 타서 즐거웠습니다. Can Jisoo play 검은고? Can까진 아니에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 짧은 거 배우는데도 손이 다 뜯어지고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은고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끈기와 인내가 있으신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검은고를 배우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했더니 가야금이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하셨을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배운다면은 가야금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Can Jisoo cook? 마지막으로 요리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사하고 나서는 없으니까 거의 한 1, 2년 전? 2년 전? 요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전 치우는 게 좋아요. 요리 한 거 치우는 거 차라리 좋아하고 칼이 일단 되게 무서워서 처음으로 배운 요리는 계란후라이였어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이제 만약에 혼자 배고프면 해먹어라
이러면서 알려줘갖고, 요리를 따로 배운 적은 없고, 그냥 엄마가 알려준 것들을 해먹거나, 제일 자신 있는 요리는 계란 간장밥이나 김치볶음밥, 이렇게 좀 기본적인 요리는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스지수. Is this an introvert? 막 처음 본 사람하고 너무 어색해서 그냥 뭐 얘기는 잘 하는데 막 친해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막그 어색함을 풀 정도로만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가까워지는데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 그리고 MBTI는 은근 되게 자주 바뀌는데 I는 항상 좀 고정돼 있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했을 때가 INTP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처음 보는 MBTI인데 나한테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뭔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글자 한 글자만 봤을 때 I도 맞는 것 같고 N도 맞는 것 같고 T도 맞는 것 같고 P도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뭔가 제일 좀 납득이 가는 결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웬만하면 혼자 있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약속도 웬만하면 안 잡고 일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혼자 있는 것 같아요. Is this a rapper? 랩 파트를 듣다 보면 되게 막 뭔가 이렇게 리듬을 저도 모르게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외워지고 노래, 랩도 아무래도 녹음할 때도 같이 자리에 있을 때가 많다 보니까 막 디테일하게 잡거나 디렉 받는 걸 제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이런 포인트를 줘야 되구나 이런 거를 같이 들으면서 가끔 뭐 사운드 체크나 뭐 이렇게 팬들한테 이렇게 불러줄 때, 바꿔 부를 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Is this lead vocalist? 저는 이번 곡에서 좀더 저의 이런 허스키한 목소리의 매력을 많이 살렸다고 생각해서 듣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Is this the youngest in her family? 맞습니다. 네, 저는 막내여서 항상 행복했어요. 막내인 거가 최고고요. 막내면은 네, 다 용서가 되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네, 막 뭔가 아 이런 점이 아쉬웠다 없었고요. 동생이 있었으면 생각한 적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블랙핑크에서 제가 맏언니가 되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긴 했어요. 저는 너무 막내로 자랐었기 때문에 맏언니가 됐는데 처음엔 되게 뭔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좀 불편한 느낌이었는데 뭐 애들도 워낙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많고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또 언니 같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막내 같은 느낌도 들긴 해서 또 지금은 되게 좋아요. When is 지수 솔로 데뷔? 솔로 앨범 미는 솔로 아티스트 지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뭘까?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찾아낸 저만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으려고 많이 많이 노력한 앨범입니다. 정성과 애정을 많이 쏟은 앨범이니까 블링크도 그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Why is 지수 called Turtlerabbit Kim? 저희가 하와이에 시즌 그리팅을 찍으러 갔을 때 시즌 그리팅을 다 찍고 저희끼리 한 며칠 정도 하와이에서 휴가를 가졌어요. 저희 넷이서 다 같이 터틀베이를 가는데 제니랑 차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뭐 제니, 루비, 제인 뭐 이렇게 좀 미들 네임이 있으니까 제가 근데 왜 미들 네임이 있냐? 이런 건 누가 정해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그럼 나도 만들 수 있어 지금? 이러니까 언니도 만들 수 있지? 이래서 제가 그럼 나는 지수 래비킴 할래? 이러니까 아 그건 너무 뻔하고 막 그렇잖아 이래서 제가 그럼 지금 터틀베이 가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지수 터틀 래비킴 할래? 이래서 지수 터틀 래빗 킴이 되었습니다. Does this cry? 저는 혼자 막 무슨 생각을 하다가 울거나 뭐막 그런 적은 많은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울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최근에 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이렇게 있진 않아요. 제가 혼자 울 때는 이유 같은 게 뭔가 있다기보다 그냥 뭔가 좀 슬프다 이런 느낌이 들면 우는데 뭐 사람들 앞에서는 잘안 우는 것 같아요. 막 굳이 울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팬분들은 제가 너무 안 우니까 좀 신기해 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지수, 카밀라 카베요. 카밀라 카베요의 라이어라는 노래를 이제 솔로곡이 나오기 전에 커버곡으로 저희 콘서트에서 했는데요. 솔로곡이 아직 없으니까 커버곡으로 어떤 곡을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꼽고 가고 있는데 어떤 노래를 이렇게 막
아, 뭘 하지? 이러면서 듣기보다 되게 랜덤하게 이제 약간 그런 셔플처럼 노래가 나오고 있다가 딱 이 노래가 나왔는데 뭔가 제가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이렇게 딱 그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 노래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바로 진행을 시켰죠. 영광스럽게. 네, LA 콘서트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막 같이 막 무대를 좀 꾸며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는 너무 좋았죠. 막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같이 준비하면서도 되게 열정적으로 뭐 여기서 우리 같이 이런 걸 맞추자 뭐 이런 걸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막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Thank you.